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한 용기 있는 소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두 가지 표현을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daring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용기 있는 이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showing a lack of fear. 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Right? 뭐죠? 굉장히 담대한, 용기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때로는 무모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용기를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Determination. Determination이란 건 determine이란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그래서 결심, 결정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firmness of purpose.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에 굳건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의를 다지다.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마음먹은 걸 그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결의를 얘기할 때도 determina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Even though he had lots of determination, this awesome feat was not easy for James. 자, 비록 이 제임스가 굳건한 그런 결심과 결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난 이거 꼭 하고 말 거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거가 이 소년이 아무리 이런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그런 어떤 장기는, 이 일은, 제임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이러한 determination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게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일은, 자, 우리 뭔가 바닷속에 있는 소년이 보인가요? 예. 엄청난 그 영역을 불과 9살 난 소년이 수영을 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목을 보니까 Scream loud,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했는데, 뭐 크게 소리 지르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장이 좀 재밌어요. Can being yelled at help, help you achieve your dreams 라고 했네요. 여러분, yell이라는 건 뭐예요? yel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 걸 우리가 yelled at, be yelled at이 되겠죠. 그래서 being yelled at, 내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소리 지름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요? 막 윽박 지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보면 I don't think so. 이것만 보면. 근데 이제 이 스토리가 좀 다른데 Here's a story about an extraordinary swimmer who needed just that.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또 소개한 이 수영 선수가 딱 그게 필요한, 막 소리를 질러주는 것이 필요했던 아주 특별한 스위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The daring boy is 9-year-old James Savage. 불과 9살 난 제임스 세비지 소년인데요. On June 14th, 지난 6월 14일, the fourth grader,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bravely swam from San Francisco to Alcatraz Island and back. 샌프란시스코에서 알카트라즈 섬까지 왔다 갔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4학년 선수가 수영을 한 거예요. 10살도 안 된 친구가. He broke the world record for the youngest swimmer to do so. 결국에 이제 이 일을 한 do so라는 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알카트라즈 섬까지 수영을 한걸 얘기하겠죠. 이걸 한 최연소 수영 그 선수라는 기록을 깼습니다. 원래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것도 대단한데요. Which was previously held by a 10-year-old boy. 지난번에 이제 기록은 10살 난 소년이 세운 기록이었는데 얘는 9살이기 때문에 youngest 이제 레코드를 세운 거죠. Even though he had lots of determination, this awesome feat was not easy for James. 우리 앞서 봤던 거죠. 아무리 제임스 사비지가 난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굳건한 결의를 다졌다 할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이 엄청난 이 일은요, 이 기술은 이 제임스한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The waves in the San Francisco Bay are powerful and strong. 자, 샌프란시스코만의 그 파도가 굉장히 강력하고 셉니다. So James wanted to quit swimming within 30 minutes.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제임스가 30분이 안 돼서 나 수영을 그만하고 싶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But James' coach
Josh Weinberger shouted, "I believe you can do it." 그래서 이제 바다에 수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매일 수영을 하니까. 그런데 제임스의 코치였던 Josh Weinberger 코치가 크게 소리를 질러준 거죠. 이 제임스에게. 그래서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하면서 shouted, yelled at James. Literally, right? I wanted to turn back and they kept yelling. 저는 사실 돌아가고 싶었어요, 다시. 근데 계속 사람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른 것이죠. 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James said, with the help of some shouting. 결과적으로 이런 응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막 윽박 질렀다기보다는. 이 shouting의 힘으로, 도움으로, encouraging adults. 그리고 이제 독려해주는, 막 소리 질러주고 격려해주는 이 어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James completed one of the biggest achievements of his life within approximately 2 hours. 2시간이나, right? 2시간을 그 바닷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략 2시간 내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9살, 9년 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성취를 이루어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being yelled at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